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통계학에서 확률이 중요하고 확률 분포가 중요한지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먼저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경영 통계 시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 혹시 더 깊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옛날 수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R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지수분포,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포를 R로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 값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왜 확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통계학은 결국은 모집단의 진짜 값, 우리가 모수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집단이고, 그 모든 집단의 값, 우리가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비율이 될 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될 수도 있고, 이 값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실제로는 모집단을 다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모집단에서 일정한 부분을 표본을 추출한다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면 이 표본의 값만 나오죠. 이거를 추정치 또는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본의 값, 통계량을 가지고 이 통계량의 평균을 가지고 실제로 모집단의 모수인 뮤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다양한 추측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설 검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설, 통계적 가설을 내세우고 그 가설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값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있다 그랬죠. 그 오차의 범위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건데, 대부분 이제 95%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추출을 하죠. 추론을 하죠. 그때 필요한 게그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은 그룹 간의 차이 분석 또는 그 인과관계 분석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규 분포 또는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는 우리가 구하는 통계량의 이 값이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값을 이용해서 모수가 있을 값의 범위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요 안에 모수가 있을 확률 범위를 95%로 가정을 했을 때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걸 우리가 오차 범위라고 하죠. 그죠? 오차 범위 안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분포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포를 일일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통계학자들이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해놨는데, 우리가 쓰는 분포는 이 정규 분포, 이제 연속 변수일 때 정규 분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실험할 때 많이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더 이제 통계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배우게 될 텐데, 말하자면은 이제 대기 시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스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스테이션에서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제품이 생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에서는 대기줄 있죠. 대기줄. 대기줄을 이용을 해서 대기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사람을 몇 명을 둬야 될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확률 분포들을 써야 됩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확률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퍼센트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PA라고 우리가 많이들 하죠. 그래서 A가 나타날 가능성, probability, 가능성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데이터의 개수가 결국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주는 거죠. 그걸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가능성들을 전부 다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표로 정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때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네. 이 확률 분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상 확률 변수가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 분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가시면 또 나옵니다.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이상 확률 분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들이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총 아무것도 없을 경우, 네번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속 확률 변수 분포는 이 값들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구간을, 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 확률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와 이상 확률 분포 우리가 배워야 될 분포의 종류를 보면 이상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 이두 가지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는 지수 분포, 정규 분포 또는 뭐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시킨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론도 우리가 기초 통계 시간에, 통계학 시간에 배웠고요. 그다음에 각각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번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똑같고요. 그거를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항 분포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우리 베르누이 시행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바이노미널이라고 돼 있죠? 베르누이 시행은 결과가 두 가지일 경우에 yes, no. 만약에 동전 던진다 그러면은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죠? 그러한 두 번만 나오는 결과가 두 개인 경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포로 표시한 거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은 우리가 결과가 두 가지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우리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는 게 통계학에서 이제 정리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품, 불량품하고 이제 정상품 있죠.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으로 나눠질 때 그것들이 100개, 그러니까 100번 반복했다라는 말과 뭐 100개 있다는 같은 말이죠. 100개 제품이 있다 그랬을 때 그중에서 몇 개가 불량품일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낼 때, 쓸 때, 쓰는 게 이항 분포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 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은 실제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률 분포표로 통계학 책 뒤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파이하고 그다음에 성공 횟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이 되고요. R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만 알면은 자동으로 이 분포표를 계산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명의 손님이 왔을 때그 테이블에서 2명이 받을 확률을 구하는데 실제로 이그 케이식당에서는 우리 그 포춘 쿠키를 만드는데 10개 총 100개 중에 만약에 9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성공률은 90%죠. 그 안에 9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2명이 받을 확률.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런 성공률, 프로포션, 성공 확률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몇번 반복했는지, 이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계산하면 이런 표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 모두 받을 확률은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세 명이 모두 받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주고, 두 명이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을 다 확률을 더하면, 여기 두 개로 나오는 거 있죠? 요 확률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분포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아무도 못 받을 확률, 한명 받을 확률, 두명 받을 확률, 세명 받을 확률, 요렇게 되겠죠. 여기 확률 변수는 이렇게 총네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확률 값들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률 값을.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막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런 식의 식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데요. 통계학 책에는 이렇게 이항 분포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이 표를 보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R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를 계산해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항 분포표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우리 그 확률 값을 예측해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던 그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좀더 공부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R을 가지고 우리가 할 텐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R에서는 기본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 함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포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에 대한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 실습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률분포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밀도 함수인데요. 확률밀도 함수는 앞에 D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일 경우에는 바이놈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놈이라는 함수를 앞에 D를 붙이면 이항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확률밀도 함수는 각각의 성공 횟수별 개별 확률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누적 분포 함수 중에서 P를 이용하는 거는 누적 분포 확률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 바이놈이라고 하면은 그때까지의 점수의 누적 함수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우리가 확률을 주어지고 그 확률에 따른 값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Q를 쓰게 됩니다. Q를 쓰게 되면 앞에 Q를 쓰게 되면 어떤 Q를 쓰고 확률 값을 주어지면 그 확률 값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점수 그 값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다 해볼 거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나타낼 때는 바이놈이라는 우리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포화성 분포는 POIS, 포이송, 뭐 이걸 쓸 거고요. 지수분포 함수는 EXP를 쓰겠습니다. 정규분포 함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 패키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해주고요. 라이브러리에 tidy verse 실행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브러리 tidy models 해가지고 두 패키지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항분포 확률밀도 함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밀도 함수입니다. 각각의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에 그 값을 포춘 쿠키를 이용을 한 성공 사례를 보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춘 쿠키 성공 사례에서요. 성공 사례 횟수가 시행 횟수가 3명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죠? 시행 횟수가 3명이고 성공 확률이 9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dnom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d by no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x 값이 이제
성공 횟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우리 시행 횟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bable을 우리가 성공 확률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항분포 각각의 값을 우리가 쭉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그래서 어떤 확률 값을 보기 전에 일단은 이항분포 확률 밀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시행 횟수가 3개이고 성공 확률이 우리가 90%일 때, 즉,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자, 시행 횟수가 우리가 총 3명이니까 3명이겠죠. 그 다음에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90%니까 0.9가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를 먼저 표로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누적 밀도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3명이 성공할 횟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3명 이상, 1명 이하, 뭐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분포일 경우에는 누적 함수를 물어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한번, 표로 정리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이놈이라는 함수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이놈 하고 tb라는 함수를 하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tuple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uple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공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공 횟수는 우리가 0회부터 그 다음에 3명이 다 성공할 때까지니까요. 0 하고요. 3 이렇게 값을 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ccess가 0에서 3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값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tuple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봐야 되겠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빠르고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success라는 우리가 성공 횟수, 우리 성공 횟수를 x 값을 줘야 되니까 x 값을 0, 1, 2, 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도 못 받을 확률, 한명 받을 확률, 두명 받을 확률, 세명 받을 확률을 우리가 구하겠다.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 함수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저장할 때 density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density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d by nom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성공 횟수, 사이즈, 그 다음에 성공 확률 요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성공 확률 x를 주겠습니다. x의 값은 우리가 0부터 1, 2, 3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 success 이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success 값을 갖고 오면 0, 1, 2, 3이 순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success 값을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x 값은. 그 다음에 우리 size는 우리가 3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우리 0.9로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0, 1, 2, 3일 때, 0일 때 단순 확률 값이 0.001이 되고요. 1일 때는 0.0270, 2일 때 0.243, 3일 때 0.729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던 그 확률 밀도 각각의 성공 확률 각각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 세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받을 확률은 0.0270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만약에 뭐 그러면은 두명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243하고 0.729를 또 더해줘야 되죠? 그럼 일일이 그걸 계산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죠?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적값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누적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이 옆에다가 표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nsity가 아니고 우리 probably 확률 값에 우리가 row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row라고 만드는 이유와 high라고 만드는 이유를 이따가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 값이 밑에서부터 구할 때와 위에서부터 구할 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p를 이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는 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p라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p by norm 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x 값은 우리가 success 위에 있음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고요. size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probably는 0.9.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옵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옵션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lower tail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ower.tail이라는 값을 true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스로 주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우 테일이라는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에 밑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누적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적 함수일 때 0, 1, 2, 3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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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면서 함수 값을 그래서 0, 그 다음에 1 이하 2 이하, 3 이하,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값을 한번 우리가 티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티블 형식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틀렸네요. 자, x 값이 아니고 q 값을 씁니다. 아, 여기서 다시 주의하실게요. d 값은 x 값을 쓰는데 p 값은 q 값을 씁니다. 요게 x가 아니고 q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q를 쓴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값을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이 이제 q라는 걸 썼는데 요렇게 되겠죠. 0일 때는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0이 되겠죠. 1일 때는 0하고 1을 합쳐야 되죠. 두 가지를 합치니까 0하고 1 요렇게 해서 0.028이 나오죠. 2 이하일 때는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3일 때는 세 가지를 다 더하니까 확률 값이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로어, 밑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하 값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한 가지 값이 있습니다. 뭐뭐 이상일 경우가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뭐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에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0에서 1 이하까지 하면은 밑을 더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2 이상일 경우에 그럼 요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 이거랑 이거랑 안 맞겠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를 우리가 다른 함수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robably 해가지고 high라는 값으로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p by norm 해주고요. x 값이 아니고 q 값을 쓰고요. success 값을 데리고요. size는 우리 3. 그 다음에 probability 값은 0.9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lower tail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lower tail을 true가 아니고 false로 해보겠습니다. 펄스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역으로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역으로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3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자, 3 이상일 때는 우리가 0.729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죠? 그죠?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우리가 로우 테일하고 트루일 때 경우의 거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로우.테일 값이 우리가 true라고 하는 거는 뭐뭐 이상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 죄송해요. 뭐뭐 이하일 경우입니다. 뭐뭐 이하. 그래서 얘는 뭐뭐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률 값으로 표시해주면 p가, p의 x가 어떤 특정한 값이, 어떤 값보다 우리가 내려가는 요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보다 이하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p 값에서 우리가 x 값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어떤 값이 요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lower.tail이 자 여기서 lower.tail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lower.tail은 뭐뭐 이하인데 이 값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이하일 경우에는 0과 1까지를 포함한 요 값을 의미를 합니다. 0과 1 사이의 요 값을 포함하는 요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로어 테일을 할 때는 뭐뭐 이하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로어 테일이 false면 뭐뭐 이상이 아니고 뭐뭐보다 초과입니다. 요 값을 포함하지가 않아요. 요값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3 이상이면 3이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 값을 0이 나타나는 거예요. 3 이상은 없으니까요. 그죠? 2 이상일 경우에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success 값을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존 값에서 마이너스 1에서 2로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의 값으로 요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한 칸씩 미뤄지겠죠. 그죠? 요렇게 미뤄져서 요 값이 요렇게 도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tb라고 요렇게 저장된 값을 불러오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요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세팅을 요렇게 만들어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